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우리 루시네 뽀뽀. 오늘 뭐 하고 싶어? 뭐라고? 여자랑 벚꽃 드라이브를 가고 싶어? 아니 근데 여자가 없는데 어떡해? 헌팅을 하라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모르는 여자 헌팅해서 벚꽃 드라이브 하기.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아, 또 우리 루시가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또 밥을 줘야죠. 와, 뭔데 떨리냐? 개 떨려요. 너무 오랜만이다.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떨린다. 사람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와, 있다. 갑니다. 떨립니다. 저기요, 저 혹시 주차하려고 하는데 돌아 한 번 돌고 있는데 그쪽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혹시 인스타 친구 할래요? 네? 인스타 알려줄 수 있어요? 인스타 안 해가지고. 인스타 안 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인스타가 없대. 야, 씨. 이상해. 차로 버티고 또 생애 처음 아니야. 아, 너무 창피해. 이게 무슨 일이야. 형님, 졸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 야, 씨. 야, 몰라. 나 한 바퀴만 돌고 올게. 아, 안 되는데. 아, 남자답게 가자, 남자답게, 진짜, 어? 저기요. 빨간 옷 입으신 분이요. 아, 저기 제 스타일이라서 그러는데 한 번 더 형 살짝 가서 다시 한 번 인스타 친구만 할래 그럼? 내가 파티 초대해 줄게요. 네? 놀 때 파티 초대해 줄게. 인스타 친구만 해요. 그럼 벚꽃 보실래요? 벚꽃만 보자. 아, 나 좀 기회야. 나 여기 그만 놀고 싶어. 저기 흰색 마스크 쓰신 분, 네, 본인이에요, 본인. 잠깐만요. 바로 가버리신데 형님. 저기 누가 떨어졌어, 바닥에. 아니, 발 밑에. 당신 아름다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주는 거는? 저기요. 저기, 되게 예뻐요. 혹시 괜찮으면 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연락 드릴게요. 그 오늘 화장 잘 먹었어요. 저기요, 오늘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혹시 인스타 친구 할래요?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 집 가려고. 자, 고맙습니다. 야, 사람들이 뒤에서 엄청 쳐다봐. 야, 뭐야 또 먹어야 돼. 자, 이제 드라이브를 할 여자를 찾아봅시다. 드라이브. 저기 제 스타일이에요. 성공만 하던 남자가 사랑했다. 와, 헌팅할 때는 차가 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헌팅할 때는 차가 티면 안 돼요. 저기요, 혹시 친구 기다리세요? 저도 귀 찾고 있는데 혹시 뒤쪽 마음속 들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뒤쪽 마음속 들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벚꽃 보러 가실래요? 안 돼요? 그럼 번호 알려주세요. 와, 개 이뻐요. 오늘 제일 이뻐. 저기요, 벚꽃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벚꽃 보실래요? 난 보고 싶은데. 야, 계속 본다고? 저 새끼 헌팅한다고. 계속 강남도 먹었는데 뭐 여기다 먹지 뭐. 강남에서까지 강남도 먹어버려. 저기요, 그 쓰레기 무단 투기하시면 안 돼요. 네네.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이게 번호는 주고 인스타는 되는데 벚꽃 보러는 안 되냐? 아씨,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벚꽃 보러 가야 되는데. 저기 그 흰색 마스크 쓰신 분, 네네,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요. 뭐 하고 있어요? 뭐 어떤 거? 그냥 일 보고 있었어요. 어? 지방 사람인 것 같은데? 어디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 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혹시? 그냥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 누구? 6시 약속인데 그냥 뭐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유튜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컨텐츠가 벚꽃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라이브 할 사람 구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스타일이 좋아요, 진짜. 괜찮으면은 6시에 가야 된다 그랬죠? 돈도 많아서 그냥. 아니야, 자, 지금 다 넣을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데려다 줄게. 벚꽃만 보면 돼, 진짜로. 가는 길에 벚꽃만. 안 그래, 오래 안 그래. 10분쯤 줄게, 내 거. 내 거 10분쯤 줄 테니까 말해요. 6시까지 연락 안 되면은 경찰 신고하라고 해, 진짜. 네, 괜찮아요? 오케이. 아, 빡세다. 저 잘 옮길까? 아니. 아, 스텝. 몰카면 덕출이. 헐, 카레 맛있다.
이거 어디 카레야? 고시네 카레보다 맛있는데? 단 한 끼를 위해 70시간을 숙성하였습니다. 카레의 최고의 맛을 찾기 위한 노력. 역시 카레는 고시네. 아, 자, 예. 여자분이 이쁘게 안 나와서 이쁘게 좀 세팅을 해봤습니다. 예,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아, 반가워요. 저 유튜브 하고 있어요. 예. 무슨 일로? 언니, 진아 언니 생파여서. 진아 언니 생파여서. 네, 다음 약속 가려고 했죠. 아, 다음 약속 가려고. 어색하다. 6시? 6시면 충분해요. 벚꽃 잠깐만 보고 내가 갔을 때 데려다 줄게, 내가. 지금 부산에서 뭐, 학생이에요, 혹시? 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중국어 뭐? 중국어 영어. 중국어? 네. 따자하오 오시띠짱 오시오띠띠 따따따따따짱. 안녕하세요. 벚꽃 예쁘다. 니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몇 살이세요? 저는 29입니다. 29? 예. 혹시 나이가? 저는 00년생 23살입니다. 오! 궁합도 안 본다는 6살 차이. 저 처음에 근데 김인호 온 줄 알고 그 BJ 몽시 안에 아 누군지 알아? 아니 그분은 넘사벽이지. 잘생겼지만 나는 섹시하다. 이거 보여줘? 보셔야 되나? 아니 아니.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와 화면 잘 나온다. 와 언니. 서울 자주 얘기하세요. 뻥했네. 찌찌뽕 찌찌뽕 찌찌뽕. 언제부터 유튜버 하셨나요? 유튜브 한 거 한 4년? 서울 자주 와요? 6번? 1년에 6번 1년에 6번? 다음에 혹시 오게 된다면 언제? 저 다음 주에 또 와요. 다음 주! 아, 우리 까먹기 전에 번호 물어봐도 돼요? 벚꽃 보고 나중에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런 어색함조차 저는 긴장되고 설레거든요. 술 잘 드세요, 근데? 아니요, 술은 못 먹는데 당신 입술이라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술 뛰어내릴까? 입술 뛰어내릴까? 미안해.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혹시? 아니, 아프리카 TV는 BJ들이 좀 몇 명 아는 친구들이 있지. 저는 아프리카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 연락이 많이 받아가지고. BJ 데뷔? 네, 소속사 같은 데서 연락이 왔었어요. 아, 외모가 좀 뛰어나니까. 야, 카메라 보고 머리 넘겼어, 지금. BJ 데뷔도 될 것 같은데? 부산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그냥 아예 부산 토박이? 참아, 마산. 아. 오빠야! 오빠야! 어때요? 와! 아씨 벚꽃 장난이다. 벚꽃 짠 짠. 벚꽃이 진짜 기가 막히게 폈다 진짜. 와 어떡하지. 와 여기는 왕벚꽃이 있네. 제일 이쁘네. 아 머리. 와 벚꽃. 와 미쳤다. 서울 벚꽃 봐봤어요? 아 처음이에요. 제가 벚꽃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왜 남자랑 벚꽃 본 적이 없거든요. 징크스 깼네 오늘 나 때문에. 좋은 거네. 나 때문에 징크스도 깨고. 제가 몇 번째예요 같이 벚꽃이요? 처음이에요. 나 거기 나도 지금 3년 만에 보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옆에. 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짜라잔. 아저씨? 저는 괜찮은데? 더워요? 우와 어떻게 뭐야 얘네 이상해요. 갑자기 벗었어요. 뭐야 그쪽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나도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각도가 여기 있다가 올라가는데 이거 기분 탓인가? 더 올라갔나? 오 마이 갓. 상공샷. 어떡해. 이쁘다. 이렇게 견딜 거예요? 너무 좋아. 미쳤다. 오 마이 갓. 와, 미쳤네. 햇빛? 제가 막아줄게요. 뭐로 막아요? 왜 저러냐? 아 햇빛 막아달라면서 왜? 뽀뽀하는 줄 알았잖아. 아야야야야 마스크 썼는데 뭐 이상해. 아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남자 아니고. 와 내가 진짜 숨은 명소라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이제 벚꽃 놀이 끝나고 간 거죠. 아. 네. 오늘 좀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즐거웠어요. 아. 덕분에 컨텐츠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드리겠습니다.
육아를 성공하네. 아.